푸르른 대나무 숲에서 최규형 씨를 만났습니다. 아유. 이거 어디다 쓰시게요? 대나무? 이것도 외장 인테리어를 그 부분별로 좀 하고 싶어가지고. 단순히 생각에 멈추지 않고 무엇든 직접 몸으로 해보는 규형 씨. 그 과정의 시행착오는 숙명으로 여긴다는데요. 그런 그가 4년째 집 짓기에 도전 중입니다. 여기가 집이세요? 네. 아, 지금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짓고 있는 건지 3년째 거주하고 있어요, 거짓말. 2층으로 된 작은 흙집.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두 손으로 쌓아 올렸답니다.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제가 감당하고 이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거 집 이 정도 주면은 최소 1억은 넘을 것이고. 3천만 원 프로젝트. 3천만 원이요? 이 집을? 이렇게 짓는데? 네. 황토벽돌이잖아요. 네. 3천만 원으로 집을 짓자고 목표를 잡은 뒤 규형 씨는 아낄 수 있는 건 모두 아꼈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온갖 통증을 달고 산다는 규형 씨. 인건비를 아끼려다가 건축 장비까지 다 샀답니다. 건축 일 하셨어요? 처음 용접도 처음 해보고 이거 쌓는 것도 처음이고 난일 같은 거 해보면 저 사람들이 다는 안 가르쳐줘도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함께 집 짓는 단짝이 왔습니다. 저 문틀이 있는데 봐봐. 알지 여보, 저기 문틀 밑에 삐딱한 거 줄이 수평이 안 맞아. 그거는 보지 마. 근데 안 볼 수가 없어. 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기는 창문을 가릴 거야. 열심히 공부하며 집을 짓지만 서툰 곳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규영 씨에게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집이 없죠. 집 짓는 일이 삶의 돌파구였답니다. 좀 여유 있는 생활,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닌 마음의 여유 있는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 뭐 꼭 집에 쌀 안 떨어지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좀 내려온 것 같아요. 처음엔 집 짓기에 반대했던 아내도 남편의 절실함에 이끌려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원래 주방이에요? 네, 원래 주방이에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것저것? 불편하긴 하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부부의 집은 5월 완공이 목표인데요. 그때가 되면 2층 창가에서 마을 풍경을 여유롭게 내려다보겠죠. 장판도 돈 들어가니까 혼자 깔았지. 물론 새봄으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집 지으면 10년은 늙는다고 할 만큼 사실 고된 일이죠. 그래도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신감을 얻는다는데요. 선생님한테 이제 봄의 의미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올해 봄의 의미. 오, 감격적이다. 진짜 감격적. 고맙습니다. 고마운 봄이에요? 아이고. 금년 안에는 어떻게 들어야지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네. 오랜만에 일을 내려놓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부부. 안 먹으면
아, 너무 뜨거운 거 왜 무슨? 안 뜨거워요. 맛있어? 응. 지금 집에서 예전 관계가 지금도 돈독해지셨나요, 그러면? 네네. 아닌지? 이분하고 둘이 사는 게 3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유호나 구호나 남편이 그래도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정이, 그 정이 그게 무서운 것 같아. 오늘의 고생담은 인생의 추억이 될 겁니다.